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중고차 업자들에게는 아주 불행한 소식이 있죠. 바로 이제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업계에 뛰어든다는 소식인데, 중고차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차 거래 대비 거의 2배 이상 높고요, 그 규모가 연간 3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사고 있거든요. 사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도에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대기업 진출이 막혀왔었는데, 지난 2020년도에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풀려나면서 약 3년 만에 이제 국내 대기업이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를 파는지 봤더니 5년 이하 10만 키로 이내 현대 기아차만 매입 판매를 하고요, 제네시스도 포함이고요,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와 상품화를 거쳐서 신차급 중고차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량 가치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요, 직접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는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본격 사업을 앞두고요, 임직원들의 차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현대 직원분들이 산 차 중에 되게 관리가 잘 되거나 키로수가 얼마 뛰지 않은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현대차가 지난 10일부터 임직원 내차 팔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100% 온라인으로만 또 가능해요. 이게 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게 전문가가 방문을 해서 차량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 헤이딜러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방문을 해서 차량을 평가하고 차량 가액을 매기고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헤이딜러 방식이랑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같은 경우는 어떤 딜러가 올지도 모르고, 온다고 했을 때 딱 다 아시잖아요. 일단 내 차 가격을 또 얼마라도 더 깎을 수 있을까, 휠 기스난 거 보고 차량의 상태 안 좋은 거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그래서 차량 가액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고 보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에서 방문 평가를 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신뢰도 면에서 올라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일단 중고차 판매 같은 경우는 딜러분들도 매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싸게 사야 어떻게든, 그래야 팔 때 정가에 팔더라도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감가가 많이 되게끔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호객님 아시죠? 이 차는 문만 열어도 바로 1,000만 원 까지고 시작합니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모르셨어요? 아니면 이 차량은 이 메이커는 원래부터 감가가 센 메이커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고객들에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싸게 구입을 해야 되죠. 어쨌든 다음 달에 이제 현기차 인증 중고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은 현대차 자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요, 견적, 계약, 출고, 배송까지 이제 모든 것을 되게 이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죠. 워낙 편리해지기도 했고 신뢰도도 올라가고, 뭔가 나는 눈탱이 맞을 것 같지도 않고,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이제 자동차 유튜브를 하면서 차량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중고차를 산다고 하면은 현장에 가서 딜러 만나고 차량 확인하고, 이 새끼 나 속이는 것 같은데, 이거 키로수 조작, 이거 침수차, 막 여러 가지 그거 알지도 못하는 본넷 열어보고 한번 너트 같은 거 볼트 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좀 피곤하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소비자분 같은 경우도 중고차 사러 갔으면 또 초록이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중고차 딜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뉴스나 영화 이런 데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 또 눈탱이 맞는 거 아닐까? 또 이거 허위 매물 사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저 문신 뭐야? 나 이거 협박당하진 않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중고차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요, 차량 성능 상태 불량이 제일 많이 큰 비중을 차지를 해요. 막상 차를 샀더니 침수차였다, 차를 샀더니 키로수가 조작돼 있다, 차를 샀더니 무사고라고 들었는데 사고차였다,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중고차 한번 잘못 샀다가 모두 어떤 차인지 다들 아시죠? 한 달 만에 차가 엔진이 퍼져버려가지고 길가에 멈춰선 적이 있어요. 당연히 차를 살 때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해서 샀는데요, 그래도 그때는 딜러분을 잘 만나서 그분이 또 이제 대처를 되게 잘 해줘가지고 한 달 만에 환불 잘 받고 이렇게 끝낸 적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저야 뭐 이런 더 나쁜 일이 생겼으면 유튜브에 올리고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대중의 관심을 받게끔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정말 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조차 다 고민이고 걱정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기업에서 이런 거를 좀 잘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은 반기겠죠. 사실 진짜 실제로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고차 업자 98%도요 허위나 미끼 매물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 인터뷰를 보면은 대기업이라는 이미지와 또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이다 보니까 잘못되었을 때 보상 같은 것도 잘해줄 것 같고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리고 중고차 시장의 이미지도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들 물어볼 거예요. 대기업에서 진출을 하면은 과연 허위 매물이 사라질까요? 제 생각엔 절대 안 사라집니다. 재벌님. 네. 그때 빌려간 돈 혹시 언제쯤? 피디님. 집에 지금 정수기랑 인터넷 바꾸게 됐죠? 네. 돈 갚을 방법이 생겨나세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77만 원 손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빌린 돈 달랬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거기 아정당이죠? 그거 지금 인터넷이랑 정수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빨리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아 근데 주말에도 상담이 돼요? 아 뭘 모르시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몰라요? 국내 가입자 수 1위,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벌써 돈 다 갚았네. 아니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왜 안 해요? 알뜰폰도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돈 갚고 지금 꽁돈 더 생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어 좋죠. 좋잖아요. 좋잖아. 왜냐하면 지금도 인증 중고차 되게 많아요. 독삼사 다 있죠. 뭐 포르쉐 인증 중고차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SK 엔카, 뭐 SK 인증 중고 있죠. 그다음에 뭐 KB 차차차 등 모든 인증 중고차가 많은데도 허위 매물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데 가서 제네시스 한 대를 살려고 해도 6천만 원, 7천만 원 올라와 있어. 그런데 어디 사이트를 갔더니 6,700만 원이래. 그럼 나인 차를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이런 차를 처음 사봐. 6,700만 원 안 혹하겠어요? 저라도 가서 한번 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진짜 이 차를 이 가격에 준다고? 근데 정말 차를 모르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이대들이나,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카푸어분들, 20대 초반, 사회초년생분들 안 가겠냐고요. 가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고차 업계도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대기업이 진출하니까 생계가 위협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지정을 다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도 정해진 파이에서 나눠먹기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고차 딜러분들은 당연히 반길 일이 없겠죠. 허위 딜러들은 당연히 지만 진짜 정직한 딜러분들도 아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많이 따지는 게 남아있는 보증기간이거든요. 일단 현대차라는 대기업에서 어떻게 보증을 해줄지 살펴봤더니요, 남아있는 보증기간에서 1년에 2만 킬로를 더 보증해준다고 해요. 사실 이게 엄청 큰 메리트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5년 이하 10만 킬로 이하의 중고차만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기존 보증이 남아있든 없든 1년에 2만 킬로를 플러스해서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제네시스도 포함하고요. 더 대박은 우리가 국산차 살 때 가장 큰 메리트가 뭡니까? 바로 수리 부분이잖아요. 집 근처 어디를 가도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점들이 다 있다는 거. 오토큐나 이제 블루엔지 이런 데 가면 100% 무상 수리를 다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반길만한 일이고, 제가 또 GV80을 산 이유가 또 이런 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점만 있냐? 아예 단점도 있죠. 우리가 흔히 중고차 볼 때 인증 중고차 보면 어때요? 가격이 일반 중고차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현대기아차에서 생각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을 했어. 그런데 신차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를 않아. 그럼 저 같아도 신차로 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막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한 500에서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치면은 저같이 또 카푸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또 뭐 할부나 리스했을 때 60개월로 나누고 하면 또 월 내는 납입금액이 얼마 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요 정도면 뭐 나 당연히 신차로 가지, 누가 이 중고차를 사겠어. 그래서 중고차로 얼마 정도 가격대에 나올 수 있을지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어우 중고차 가격 좋은데, 착한데, 보증 괜찮아, 대기업이 인증을 해줘, 요런 납득이 간다면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기업 중고차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기존 중고차 업자들의 뭐 당연히 생계로 엄청나게 위협을 받을 것은 예상이 돼요. 예전에 우리 뭐 전통시장이 있어도 백화점 들어오고 이마트 들어오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수순이라 뭐 방법은 없겠지만, 이제 기존 업자들도 여기서 또 살아남을 방법을 또 모색을 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오픈하자마자 오픈빨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몰리겠지만 그 후에 평가가 나오면서 과연 이제 요 대기업이 진출한 이 중고차 시장이 잘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추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허위 딜러들 아주 상황, 저는 이걸 반깁니다. 소비자들은 웃겠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딜러분들이야 울상이겠지만 저희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